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에서 열리게 된 오늘 제1회 캠핑의 피크닉 페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메이저가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들과 한번 재미나게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듀랑고입니다. 듀랑고가 나왔네요. 듀랑고가. 와, 볼게요. 듀랑고 다이캐스팅 해머. 이거 해머인가 봐요. 요렇게 되어 있고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런 팩도 4개에 6,000원. 30cm, 40cm 만원. 듀랑고 에어 367만 1,000원. 15% 할인해서 여기 좀 하고 있네요. 전장이 3m 그리고 2m 40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가 1m 60 정도 되네요. 이 제품이고요. 요 앞에 이렇게 쳐질 수 있어서 좋다. 이거 사실은 요 본체만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특히나 더더욱 안 될 것 같는데 요 앞에 있어서 좋네. 자, 이 안쪽이고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공간이 되게 넓고 지금 메쉬창이 지금 3면에 다 있고요. 요 앞에도 이렇게 메쉬창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예를 들면 한 뭐 이게 만약에 이너 텐트보다는 2인 커플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매트라든지 이런 거 깔고 여기다가 약간 뭐 이런 거 난방기구들이나 이런 것들로 꾸미면 좋겠죠. 네. 좋네요. 자, 이제. 자, 다음은 듀랑고 쉘터입니다. 쉘터 72만원짜리 612,000원으로 15% 역시나 할인하고 있고요. 전장을 보시면은 와, 총 6m 20이에요. 총 6m 20에 위에는 3m 40 그리고 높이가 2m. 이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인데 상당히 커요. 옆으로 이제 긴 이런 제품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연통 보호망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통 빼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 옆에도 공간이 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 각도가 좀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짐을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옆에는 사실 사이드는 이제 조금 죽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옆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옆을 지퍼가 있어서 옆을 이렇게 열면서 여기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재질은 면 재질 같아요. 재질이 이제 브리서블 테크니컬 코튼 캔버스. 이게 면인 거겠죠? 코튼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모르겠네요. 저기 혹시 이 제품이 코튼 캔버스라는 게 면인 거죠? 네, 면 텐트. 면 텐트인 거죠? 네. 면 텐트랍니다. 예. 15kg면은 폴 포함해서 15kg면은 뭐 무거운 편도 아니고 괜찮네요. 예. 듀랑고 에어 미니 제품입니다. 4월 말에 발송 예정이고 예약 구매를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42만원짜리가 357,000원. 야, 한 8kg 정도 되고요. 에어펌프까지 포함해서 1, 2인용으로고 27, 27, 55cm 수납 사이즈고요. 바다 폴리에스테르 300D.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고 에어폴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폴이 들어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원래 여기 폴대를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껴가지고 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X자 교차되는 에어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서 보시면 뒤에 메쉬망이 있어서 좀 뭐 이런 개방감은 좀 높인 것 같고요. 사이드에도 메쉬망이 있어서 환기 이런 거 쉽게 좋고요. 딱 2인용 1인용으로 그 이너텐트 사용하기 좋겠네요. 이거 요거는 조금 더 큰 제품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사이즈가, 이거는 3-4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 이거 괜찮다. 자, 듀랑고 미니입니다. 미니 68만원짜리 578,000원으로 지금 여기 다 오시는 분들 지금 15% 다 할인을 지금 행사가로 하고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미니 백야드나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해서 도킹을 할 수 있나 봐요. 위로. 예, 그렇게 이렇게 여러 제품들이 있고요. 미니 스타터 셋, 미니 백야드 셋, 미니 백야드 세트, 백야드, 백야드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듀랑고 미니 제품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2인
2인에서 아이 하나 더 있는 3인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간감을 보면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듀랑고 캐빈 와이드입니다. 189만원 제품인데 오늘 또 역시 15% 해서 160만 6천원 오늘 행사가로 하고 있습니다. 4, 5인용으로 치킨 21m 폴 25kg 해가지고 한 뭐 한 40, 50kg 되겠네요. 일단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하이드라 쉴드 코튼 캔버스 예, 연텐트고요. 그리고 바닥 TPU 창은 14만원 14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고 위에는 또 따로 타프 같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야, 일단은 굉장히 막 캐빈 하우스 원래 기존에 있는 캐빈 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천장이나 이런 게 더 좀 높은 느낌? 예, 높은 느낌이고 이너 텐트도 엄청납니다. 엄청 크네. 야, 이 텐트 엄청 커요. 진짜 뭐 막 6, 7명 그냥 자도 될 것 같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사이드에 메쉬망이 이렇게 있고요. 저쪽 뒤편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쪽은 지퍼가 밑에까지 안 열리는 거고 저쪽은 아래까지 지퍼가 이렇게 열립니다. 예, 지퍼 열려서 급할 때는 왔다 갔다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사이드에는 이게 우레탄 창 캐빈 14만원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캐빈 와이드 라지 버전인 것 같아요. 248만원짜리인데 오늘 역시 15%에서 210만 8천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길이가 이제 5m 77 그리고 3m 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2m 28. 와, 진짜 높다. 굉장히 높아요. 이야, 보면은 아까 TPU 하나에 있던 그 자리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이즈는 TPU 사이즈는 이건 좀 작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너 텐트 역시 여기는 오히려 여기 이너를 여기다 놓고 여러 명이 한 4명이 옆으로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네요. 너무 크다. 너무 커. 한 6인, 5, 6인 정도 돼야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듀랑고 스크린 하우스입니다. 115만원짜리 또 15% 할인해서 97만 7천원. 4m 20 가로구요. 세로는 3m 7 그리고 높이가 2m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구요. 와, 이 제품도 엄청 크네.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이거를 저거로 쓰나? 쉘터로? 와, 쉘터로 사용을 가능하고 여기다가 이너 텐트 조그만한 거 하나 넣고 2인 뭐 솔캠 2인 커플캠이나 솔캠으로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폴대가 폴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연결돼 있는 폴대인가 보다. 피칭을 어떻게 하지? 위에다 연결이 이거 하나 연결해서 여기다 끼는 건가 보네요. 제가 이걸 안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듀랑고 R2 136만원 115만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모양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 느낌이고요. 크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4m 24에다가 3m 7 네, 그런 제품이고요. 야, 이거는 위에다가 도킹을 하네요. 예, 도킹을 해서 이렇게 그 거실형 텐트처럼 사용이 가능하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실내에도 거실형 텐트처럼 좋기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텐트 놓고 위에 거실형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듀랑고 R2였습니다. 다음은 한스 캠핑입니다. 와,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한스 캠핑하면 호박 텐트라든지 막 이런 거로 굉장히 감성감성한 그런 면 텐트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컬러감이 막 카키에다가 막 이렇게 완전 바뀌었네. 이번에 박람회 특가로 해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뭐 못 보던 텐트도 있고 막 그러네. 유니돔 플러스
25% 세일 해가지고 지금 116만 2천원. 유니돔도 135만원을 지금 101만 2천원. 23S 파스벨 요 제품도 108만 7천원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스 캠핑 솔라돔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돔으로 해서 솔라돔 제가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거 처음 보네요. 5m 20, 2m 30, 그리고 무게 24. 텐트는 플라이 립스탑 제재고요. 폴리 재질입니다. 폴리 재질의 그런 텐트고요. 예, 스트링이나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야, 크기가 5m급이라서 굉장히 커요. 5m급이야, 5m급. 굉장히 큽니다. 와. 한번 안에 들어가서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플라이가 이렇게 있고요. 플라이에 지금 우레탄창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야. 이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캠핑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레탄창을 다 내고 여기에 또 메쉬창이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크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위에 얹는 것 같네. 여기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짐을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큽니다. 와. 엄청나요. 크기가 진짜 엄청나네. 엄청나. 와. 자. 가늠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최대한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와. 엄청나게 큰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팅돔입니다. 스팅돔. 4m 30에 5m 30, 2m 85 제재고요. 20kg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 99만원 행사가 하고요. 원폴 형식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폴대를 이렇게 둘, 세 개 이렇게 크로스 시켜가지고 피칭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원폴에다가 이너 텐트까지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여기 공간이 뒤쪽이 안 나와서 좀 약간 좀 구겨져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요즘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인 것 같네요. 원포를 일단 세워가지고 공간감 높게 해놓은 다음에 앞에 쪽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죽는 공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뒤쪽이야 사실 발 저쪽으로 놓으면 죽는 공간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쪽은 거실 쪽 활용하는 쪽은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잘 되어 이렇게 좀 높고 공간감 좋게 되어 있고 뒤쪽은 또 이렇게 이너 텐트를 넣으면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 활용도를 높였네요. 그리고 앞에 이거 지금 이거를 제가 테이블 이거 한스 캠핑 건가 굉장히 좀 멋들어지네요. 이게 두 개를 연결한 것 같아요. 이게 양쪽을 어디인가 또 있겠죠.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테이블들을 여기 지금 이렇게 있네. 바모스 테이블을 해요. 34만 9천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네요. 여기다가 뭐 식기라든지 이런 거 놓고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여기 안에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다 원버너 이렇게 플레이트 버너 같은 거를 놓고 사용도 가능하고 괜찮네. 34만 9천원. 그리고 이것도 선우드 테이블 가방 포함해서 14만 9천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키친이랑 뭐 이런 휴지 이런 거리도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되게 좋네요.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 좋네. 그리고 플레이트 버너도 여기다 옆에 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 좋다 좋다. 지금 여기 테이블 두 개를 합친 것 같은데 포트리스 테이블을 해요. 센터 포함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얘도 놓을 수 있고 저희 보여드리는 거니까 색깔 색상도 커피 색상이 있고 얘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양인데 이 크기 이 모양도 되고 이 모양도 되고 이거는 사이드 테이블이 따로 있고 이 테이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연결해서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못 보던 제품들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텐트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개를 이 두 텐트를 도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도미형 텐트 안에서 들어가서 또 저쪽 텐트랑 이렇게 연결하는 도킹 부분이 또 있어요. 지퍼로 도킹하네요. 그래서 이너 텐트 쓰고 거실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텐트 두 개를 도킹할 수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랑 이런 거 정보가 여기는 없네. 그리고 토르망치. 예, 이거
크기별로 금액이 3만원, 35,000원, 39,000원입니다. 굉장히 크다. 와, 이거 손목 나가겠는데? 이야. 그리고 앞치마 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반고와 젬파이어 시트썸은 이번에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젬파이어 텐트. 와, 일단은 대형 텐트로 굉장히 유명하죠. 보통 10분 안에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해체는 5분 안에 가능하십니다. 와, 이거 잠깐만, 이거는 이너 텐트 안에 또 이너 텐트가 있는 느낌인데? 와, 엄청 커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쪽이 유레탄 창이에요. 근데 유레탄 창이 약간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사생활 보호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넓다. 이게 에어프리이기 때문에 설치가 한 10분, 그리고 해체가 5분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진짜 좋다. 이야, 이게 몇 미터급이지? 지금 이게 5인용 220만원짜리 16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혼자서도 5분에서 10분이면 설치가 가능한 젬파이어 텐트입니다. 길이가 이제 7m 25, 그리고 안녕하세요, 옆에 바로 뉴질랜드 젬파이어 텐트입니다. 가로가 3m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젬파이어 텐트 요거는 혼자서. 같은 제품인가요? 아, 네, 같은 젬파이어인데 색상이 다른 건가요? 색상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얘가 원단이 더 두껍습니다. 얘 210D고요. 네. 얘는 거울에 낮은 건데, 방수도는 똑같습니다. 방수도는 똑같고? 네, 방수도는 똑같이 8,000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한 4,000 정도 할 텐데, 네. 얘는 8,000까지 되기 때문에, 방수도는 거의 뭐, 스페셜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립스탑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 격자 무늬가 이렇게 있죠. 이게 립스탑 제품이고, 요거는 그냥 일반 폴리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텐트 사이즈나 이런 건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 금액이 약간 조금 더 저거보다는 비싸다. 크기는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한 번에 에어를 넣을 수 있고요. 그 옆에도 딱 보시면, 아, 이게 검정색,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우레탄 창 검정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는 더 비싸네. 자, 프로 TXL V2 TC 연운방 에어 텐트라고 합니다. 8인용이고요. 380만원짜리 지금 세일해서 277만원 하고 있고요. 7m 70, 그리고 가로, 그리고 세로가 3m 40.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와. 이것도 지금 면 텐트예요. 면 에어 텐트네. 면 에어 텐트라서 사실 단가는 좀 있어요. 이 무게를 한번 볼게요. 무게를 안 보고 왔는데, 일단 면 텐트라서 이 에어볼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저쪽 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야, 무게가 상당할 것 같아요. 한번 봐야겠다. 무게는 48.4kg로 돼 있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폴이 확실히 이게 훨씬 커요. 예, 면 텐트고 무겁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폴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초경량 에어 텐트라고 합니다. 670g 짜리고요. 2m 40, 높이 1m 정도 되는 이 텐트예요. 1인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에요. 와. 한 명 딱 누워서 사용 가능한 에어 텐트랍니다. 폴이 어디 들어있지? 여기 들어있네, 여기. 요거 하나 들어가네. 그냥 백패킹용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무게가 어떻게 되나? 제가 백패킹 안 가봤지만 무게가 678g이면은 가벼운 건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폴대가 안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아난타라 4라고 합니다. 450XL 클라우드 그레이. 예, 238,000원짜리 지금 하고 있고요. 길이가 지금 8m 5, 높이가 2m 10, 2m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비슷해요.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근데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대동소이. 이너 텐트가 있고 그 안에 이런 공간, 뭐 거실로 사용해도 괜찮은, 전실로 사용한 괜찮은 이 공간이 있고, 뭐 우레탄 창이 양옆에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른 거고, 사실 뭐가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공기 주입 10분이면 다 설치가 된다고 하고,
뭐가 이 제품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길이가 약간 다르고 뭐 우레탄 창이 약간 다르고 이런 게 있고 이것도 립스탑은 아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모양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중간에 전실이 있고 그리고 이너 텐트가 있고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제품들이 거의 사실은 모양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차이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큰 거는 원단에 네.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 구성 뭐냐 침실 공간, 네. 그 다음에 거실 공간, 네. 그다음에 포치라고 불리는 이제 마당 공간 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다른 제품들도 다 거의 침실 이런 네. 식으로 네.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아, 이 사이즈 네. 사이즈가 이 달라서 이 사이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네. 이 넓이도 달라요. 아. 그래서 450은 이제 4인용짜리, 아. 5짜리는 이제 앞쪽이 넓다는 아. 의미고요. XL은 이제 포치도 넓다는 아. 의미고요. 그래서 이 공간의 넓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구성, 네. 문에 이제 메시가 있느냐 없느냐 는 차이들.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I 프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네. 방구에서 개발된 거고요. 네. 한쪽에서 바람을 놓고 네. 각각 개별 범부에서 바람을 빼서 설치가 간편하고 철수할 때도 바람이 각각 개별 밸브에서 빠지기 때문에 해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패킹이 간단해요. 설치는 그럼 한 군데서 넣는 거예요? 네, 한 군데서 넣는 거예요. 바람은 한 군데서 넣고 뺄 때는 세 군데서 뺀다. 네, 각 빈마다 해서 열어서 빼줍니다. 네. 한 곳에서 빼면 바람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그 속도도 네.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잔여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패킹할 때 좀 작게 패킹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체가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네,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다른 데는 일체형 에어빔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네. 각각 천장에 네. 에어빔 기둥들이 연결이 돼 있고 에어를 막고 열어주는 네. 그 밸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치시다가 밸브를 이제 칠 때는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고 안 잠그시면 나중에 에어빔이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텐트가 전체가 무너져서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방구는 네. 그런 밸브들이 없어요. 네. 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각각의 체크 밸브들이 있어서 바람은 들어가지만 빠지지 않는 구조. 그래서 그런 안정성 때문에 방구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개발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좋으셨네요. 아, 그런 또 장점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5인용 텐트에 요거 5X 그리고 X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부분도 넓고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텐트 근데 사실 텐트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또 립스탑 원단이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이거는 그냥 일반 이건 면 텐트니까 더 비쌀 거고 면 혼방 제품. 이거 텔러스 그린 텐트랍니다. 63만 2천원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높이가 1m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2m 15 그리고 가로가 1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2인이 눕기에 진짜 사랑이 싹 들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은데요. 이것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 무게를 한번 보시면 무게가 제일 중요하죠. 백패킹 하시는 분들 무게가 1.48 1.48이면 아까 그 에어텐트가 진짜 가벼운 거네. 그리고 텔러스 TR3 플러스 그레이 텐트라고 합니다. 112만원짜리를 지금 84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게 3인용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게는 2m 26 이건 확실히 크네요. 백패킹용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시트 서밋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만져보면 알잖아요. 원단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딱 만져만 봐도 그리고 립스탑 원단이기도 한데 이렇게 속이 다 비추고 가볍고 이렇게 백패킹용으로 이제 확실히 고급스러운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해먹 텐트 같아요. 해먹 텐트 한번 구경하러 와봐야지. 이야 이거 해먹 텐트 같아요. 정글해주시고 정글레트 해먹 세트 네, 20만원인데 15만 3천원으로 되어있고요. 크기 3m 그리고 1.5m 이렇게 되어있고요. 내야중이 135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랑 라미님 둘 다 누워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누워 있으면 안녕하세요. 알벨리오 옵니다. 알벨리오 철수하실 때 편하게 네. 철수 가능하세요? 아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네 이대로 네. 쭉 당기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 그냥 이 가방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철수가 진짜 편하구나.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추가 구성으로 타프를 추가하시면은 네. 후크 사용해서 네. 바로 타프 설치가 가능하세요. 아. 양쪽에 후크 걸어주시고 네. 아래로 스트링을 당겨주시면 네. 편하게 설치 가능하십니다. 여기다 걸고 그럼 바로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냥 그 지붕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양쪽으로 후크가 있어서요. 아. 저희 추가 구성으로 그래서 저쪽에 타프도 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타프 어디 있어요? 이게 저거래요. 정글 타프 세트래요. 정글 타프 세트. 여기 위에도 있고 그 아까 그 밑에 있는 그런 거에다가 위에다 그냥 타프 세트로 위에 묶어서 사용이 가능한 거래요. 좋다. 이 사이즈야. 엄청 작네. 와, 엄청 작고. 나 카잼입니다. 카잼이 가방들이 지금 필드백 55,000원. 굉장히 멋있어요. 막 카키, 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카잼이 텐트 좀 볼게요. 뉴트리온 EX 229,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요거 땡기고 반대쪽 땡겨가지고 그냥 바로 피칭이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땡겨주시고 그냥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펴주신 다음에 요거만 땡겨서 이런 식으로 볼 때 바로 펴지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고정 벨크로 이렇게 고정만 시켜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와, 이건 되게 피칭도 편하고 좋죠. 바람 불지 않고 날씨 좋은 날에는 이런 게 최고입니다. 빠른 피칭. 와이드 파노라마 오토 그늘망 텐트래요. 135,000원. 이거는 이제 당겨서 원터치로 이제 당겨서 그냥 접어서 접혀 있는 거 원터치로 당겨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피칭이 빠르겠네. 파노라마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거는 그냥 선쉐이드 같아요. 네, 선쉐이드로. 알파룸 오토 텐트 139,000원. 이런 거는 이제 장박시 짐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설치하거나 샤워실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좋죠. 139,000원으로 알파룸. 자, 다이아몬드 퀸 쉘터라고 합니다. 5m에다가 지금 4m 60 그리고 높이 2m 10인데요. 처음 보는 셀터네. 지금 전시 상품이래요.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건지. 일단은 립스탑 폴리 재질이고요. 야, 이거 멋있다. 야, 요즘 이런 동텐트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 이제 이런 게 또 유행인가 보네 요즘에. 그렇죠? 안에 공간감을 한번 보시면 이 정도로. 네. 이런 공간감이 엄청나네. 야. 아테카 로얄 B라고 합니다. 아테카 로얄 B 4-3명 사용 가능하고 6m 20, 3m 60, 26kg 높이는 2m 10입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고 아테카 뭐 워낙 유명한 국민 텐트라서 한번 보시면 자, 와, 암막 장난 아니다. 와, 암막 장난 아니야. 블랙 코팅 장난 아니야. 완전 깜깜해. 완전 숙면 너무 가능한 딱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공간감도 좋고요. 네, 이거는 뭐 워낙 좋네요. 와, 유튜버 진짜 많이 왔어. 자, 아티카 제품입니다. 9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6m 20, 3m 60, 2m 10짜리 컬러감이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컬러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텐트 중에 하나예요. 컬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풀대가 이제 X 그리고 이쪽 X 두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풀대 여섯 개 들어가고요. 이쁘죠, 뭐 너무 멋있죠. 뭐. 자, 이거는 처음 보는 텐트네. 아비온. 자, 알비온이라고 대형 텐트가 하나 출시가 됐네요. 138만원이고요. 6m 50 그리고 가로가 굉장히 높아요. 4m 그리고 높이가 2m 16, 30kg이고요. 자, 보시면 일단은 처마가 이렇게 세 개가 폴이 세 개가 들어가면서 처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우, 야, 이 공간감 4m라는 공간감이 굉장히 크네요. 여기서 보시면 야, 4m 공간감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야, 진짜 이게 동계장박 할 때 진짜 최고겠는데. 그리고 원단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폴리치도 되게 두꺼운 편이고 코팅도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너 텐트도 검정색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아, 이것도 괜찮네. 다만 이제 피칭이 어느 정도 쉬울까가 이제 좀 이제 고려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오패스 프로
115만 원이고요. 5m 95, 3m 60, 2m 19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카키의 색깔로 굉장히 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색깔이고 질리지 않는 색깔이잖아요, 카키가. 예. 모양은 비슷합니다. 예, 모양은 비슷하고 지오패스 프로는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지오패스 패스. 뱅가드 그 작년 시즌에 지금 출시된 거죠. 뱅가드 이렇게 잠수함 형태로 생긴 이 뱅가드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업라이트 폴을 이렇게 올려서 이 앞에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뭐 굉장하죠. 이거 처음에 이런 유선형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이 피칭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안 써봤지만. 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컬러도 좋고 모양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예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거실에 해당하는 이 제품이 헤리녹스의 노나돔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멋있죠. 그리고 이너텐트 이렇게 되어있죠. 이너텐트 쪽. 다음 노스피크입니다. 제가 노스피크 처음 봤어요. 예,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캠남님 오셨어요. 캠남님 처음 봤어. 야, 노스피크 이거 새로운 텐트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텐트네요. 이거구나. 허브 TP 4m 40짜리고요. 무게가 6명까지 가능하다고? 6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게가 한 11. 그라운드 시트랑 폴 세트랑 해서 다 하면은 한 17, 8 정도 될 것 같네요. 가격이 132만원입니다. 엄청나네. 이런 TP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립스타 폴리 재질이고요. 크진 않습니다. 큰 대형 텐트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커플 정도, 커플 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여기다가 뭐 난로 하나 놓고, 둘이 이렇게 야전 침대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TP 텐트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저 오늘 처음 봤네요. 노스피크에서. 자, 이런 텐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그만한, 텐트네요. 요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정도의 공간감을 보이는 조그만한 미니 이너 텐트용으로 사용한 가능하거나 아니면 솔캠이나 미니멀 캠핑에 어울리는 그런 텐트네요. 그리고 노드 헥사타프 39만원인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헥사타프랑 저희 TP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세트가 지금 이쁘긴 하네요. 여름에는 또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타쉘입니다. 옥타쉘인데 129만원이래요. 6m 70, 6m 35, 높이 2m 80이 짜리고요. 이 기체 안에 계신데 이렇게 엄청 공간감이 큰 그런 쉘터입니다. 엄청 공간감이 제일 옥타 팔각형이죠. 팔각형의 그런 텐트고요. 가운데 폴 두 개, 투폴로 이렇게 하고 사이드로 폴 네 개, 폴 네 개 설치를 해서 하는 그런 텐트입니다. 굉장히 커요. 와, 엄청나요. 크기가. 이거는 플레이어 2, 플레이어 3 제품이라고 합니다. 399,000원, 509,000원짜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인데 미니멀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만한 사이즈의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공간감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공간감이 되어 있고 뒤에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돔 형식의 그런 텐트입니다. 자, 다음은 모나입니다. 87만원이고요. 4m 40, 2m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에어 텐트네요. 옆에 있는 에어, 이게 보니까 에어 텐트네. 조그만하다. 되게 조그마가지고 진짜 이거 2인 커플이나 애기 조그만한 그런 3인까지도 가능할 만한 그런 텐트네요. 아래도 일체형이라서 바닥도 일체형이라서 뭐 좋을 것 같고 폴대 지금 4개, 폴대 4개 들어갑니다. 되게 귀엽다 이거. 높이는 높지는 않은데 되게 귀엽다 이거. 이거 완전 너무 귀여운데? 이거 2인 3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4m 40이니까 사이즈 좋잖아요. 이거 어디든지 다 칠 수 있는 그런 텐트잖아요. 87만원 모나. 이거 귀엽네. 이거 새로 출시한 거예요. 이거 모나. 아, 좋다 좋다. 너무 좋은데? 자, 아틀란틱 오션 2.0입니다. 105만원이고요. 야,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거죠. 올리브 샌드 이게 이번에 나왔을 거예요. 컬러가 원래 너무 유명한 텐트. 5m 90에
2m 70, 2m 80, 뭐 3m 10까지는 사이즈가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유명한 텐트죠. 이 올리브 샌드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컬러가 너무 이쁘다. 제가 개인적으로 탄 색깔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그런 탄 색이에요. 너무 이쁜 색깔. 개방감도 좋고 양옆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이너 텐트도 뻥 뚫려서 좋고 이것도 4인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좋다. 자, 이거는 하이브리드예요. 폴대도 들어가고 중간에 에어빔도 두 개 되어 있어서 일단 에어빔에다가 바람을 넣고 자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폴을 끼워 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쉬운 설치가 쉬운 그런 텐트입니다. 요것도 안에 보면은 이너 텐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너 텐트가 약간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하나 더 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너 텐트가 약간 못생겼네. 이너 텐트가 못생겼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지금. 자,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뭐 얘기했지만 그 에어빔이 만에 하나 터지거나 이랬을 때 하이브리드로 폴대가 그냥 잡아주고 잡아주니까 서로 잡아주니까 요 가운데도 이런 게 있네요. 잡아주니까 좋다. 이것도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새로 나온 그런 텐트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A9입니다. A9 기존에 A7 제품이 너무 인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A9으로 더 대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소이 밀크 색깔이고요. 264만원입니다 그리고 7m 90 사이즈 폭이 4m 70 최대 높이가 2m 15 한번 지금 사람이 많아서 밖에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와, 엄청 크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중간을 이렇게 나눴네요. 여기다가 뭐 따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중간에 가림막을 또 그 지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에어볼 하나, 둘, 에어볼 다섯 개로 되어 있고요. 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야, 그리고 전면 메쉬창이에요. 전면 메쉬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뭐 본인의 선택함에 따라 다른 거고 엄청나다. 엄청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리고 리프탑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두께도 210대냐 리프탑 원단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좋네요. 우리 이너 텐트도 보시면 이너 텐트가 지금 여기가 폭이 4m잖아요. 뭐 한 7-8명 자주 얘기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런 오버나이즈도 있고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금액대도 264만원이면 A7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위오캠프입니다. 위오캠입니다. 여기 텐트가 좀 많이 있어서 저쪽에서 가서 한번 볼게요. 베누스돔 260 행사 가격 27만원. 와, 미쳤다. 왜 이렇게 금액 엄청 저렴하네. 리스타 원단으로 원단도 괜찮은데 그쵸? 70D 좀 가볍 좀 얇기는 한데 그래도 26만원 완전 땡큐지 뭐. 와, 너무 너무 저렴하다. 안에 지금 엄청 어둡죠. 예, 이 암막 효과도 되게 좋은데 블랙코팅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근데 이게 진짜 저렴하. 블랙코팅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저렴하네요. 이것도 이것도 라바하우스 투룸 쉘터 행사 가격 60만원에 TC 이너 텐트 해가지고 148,000원 3월 말에 입고요. 이 새로 출시된 거네. 코요테랑 블랙. 이야, 좋다. 이거 이 색깔인데 와, 금액이 너무 저렴하네. 이런것도 위오는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안에 들어가면은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너가 하얀색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오버나이즈를 이런 식으로 해놨네.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오버나이즈를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이런 것도 뭐 가성비적으로 너무 좋죠. 이너 텐트까지 다 해서 74만원이니까 좋네요. 이것도 크로스 둘, 셋, 네 개 큰 거 네 개랑 첨화를 할 수 있는 이 각 살려주는 거 해서 폴대 다섯 개. 이건 라바 하우스, 이건 라바 쉘터. 라바 쉘터만 있는 거래요. 쉘터로 이렇게. 야, 이것도 사이즈 되게 좋다. 2-3인 그냥 같이 쉘터로 사용하면서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하기 되게 좋네. 이거 사이즈가 보면은 4m에 3m 그리고 높이가 189. 이거 딱 좋네. 야, 이거 딱 좋네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벤틸 냈고.
야, 딱 좋네. 색상도 굉장히 예뻐요. 금액이 자, 금액 행사 가격 44만원에 이너텐트. 이너텐트도 따로 있기는 하네요. 이너텐트도 11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텐트가 있는데 이게 또 눈을 사로잡네요. 요거는 도면 거실이 있고 옆에 이렇게 문이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따로 있네요. 이거는 그냥 문만 있는 거구나. 여기다가 이너를 설치하는 그런 건 아니고 문만 설치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거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야크동 350 행사 가격 49만원, 그리고 전용 백스티블 10만원, 전용 TPU창 7만원. 위오에서 제일 인기 많은 그런 제품이죠. 야크돔 460 행사 가격 100만원, 전용 TPU창 10만 8천원, 전용 베스티블 15만원. 여기다 베스티블 달아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색상도 저 탄 색깔이 있고 요 색깔이 있죠. 코요테라 그지. 여기는 크기가 엄청나요. 5m급인데 뭐 거의 4m80이니까 야, 크기도 엄청 좋죠. 크기가 4m56, 4m60, 2m18. 이거는 550. 야크돔 550. 더 커요, 더 커. 겁나 커. 143만 2천원. 야, 보시면. 진짜 이거 너무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엄청나네. 너무 커. 와, 너무 커. 이건 둘이서 치기도 힘들겠다, 근데. 자, 스노우라인입니다. 스노우라인 미에르 트윈피크라는 새로 출시된 텐트예요. 보면은 재원을 한번 보면은 4m60에 3m90, 그리고 높이는 2m80이 최고,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1m50, 그리고 21.8kg입니다 면온방 제품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면온방 제품이고요. 좀 조금 얇기는 해요. 무게가 21.8kg고요. 원폴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간감은 확실히 TP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났어. 그리고 짐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되게 넓을 것 같은데 좁아 보여. 너무 많이 났어 짐을.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놔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되게 넓어요. 넓긴 넓어. 그래서 쭉 올려서 폴대 올린 다음에 땡겨가지고 팩 박아버리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옆에도 메쉬 양옆에 있고 여기도 문을 열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고 일부러 열어놓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열 수 있습니다. 뒤에도 열 수 있는데 이런 거 열어놓으면 개방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세턴 투룸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자, 크로스 빅 쉘터라는 게 나왔네요. 유해물질 검사 통과. 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한 것 같죠. 4m, 4m, 2m 10짜리고요. 한번 볼게요. 와, 생각보다 되게 크네. 안 커 보였는데 되게 크네요. 컬러가 약간 백투디 올드스쿨인데 완전 옛날 그런 레트로 감성으로 색깔이 청색깔이에요. 청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고 하늘 쪽도 이렇게 개방감 높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이드나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쉘터를 스노우라인에서도 드디어 이렇게 출시를 했네요. 약간 너무 레트로로 가지 않았나. 색감이 좀 아쉽네. 색상이 하나밖에 없나. 자, 세턴 투룸 DX 많이 쳤던 텐트라서 뭐 이거는 제가 제 영상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X는 아닌데 DX가 이제 세턴 투룸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단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원단으로 해서 만든 거고 세턴 투룸 프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DX랑 프로가 뭐가 DX가 더 좋나 보다. 만져보니까 프로보다. 자, 여기 보면은 정리가 싹 돼 있네. 세너라인 텐트 딱 돼 있네. 미라클 패밀리 뭐 기본적으로 국민 텐트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세턴 투룸 텐트 그리고 프라임 디럭스 더 큰 제품인 거죠. 그리고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랑 뭐 이렇게 되어 있네. 미라클 스크린. 일단은 컬러감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바꿔서 업그레이드 해서 온 것 같아요. 미라클 스노우라인 텐트도 기존에 아이보리 색깔도 있었고 지금 탄 색깔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텐트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확실히 예전에 제가 쓰던 그 세턴2, 그냥 일반 세턴2랑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 같고요. 가성비가 일단 굉장히 좋죠. 스노우라인 잘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식 의자, 스노우라인 좌식 의자고요. 큐브 테이블 작은, 이거 뭐 저기 가가지고 백패킹 가가지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테이블도 있고 의자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게 되어 있네요, 세팅이. 네, 그리고 백패킹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알파인 라이트라는 제품이네요. 무게는 2.2kg고요. 2m 10, 130, 높이 1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데카트론입니다. 데카트론 요거 2초 테이블, 2초 암막 텐트가 제일 먼저 있네요. 확실히 인기가 너무 많았죠. 회차 2 세컨드 2초 암막 3인용 텐트고요. 현장 할인가 394,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옆을 당겨서 폴대를 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옆에서 당기기만 하면 이 피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죠. 편하기 진짜 편하죠. 이쪽에 보면은 작은 그런 백패킹용 텐트들이 좀 있고요. 백패킹용 텐트가 되게 많아요. 백패킹용 텐트 되게 많아. 그래서 야, 그리고 이거 처음 보는 텐트인데 이거 아직 가격 판매 가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신제품입니다. 회차 5.2 폴리코튼 TP 텐트라고 하네요. 2m 10, 140, 그리고 높이 뭐 이렇게 있고요. 요 제품인데 이너 텐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너 텐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높이가 이렇게 원폴 이렇게 세워 놓고요. 그리고 옆에 저 우레탄 창이 이렇게 있어요. 우레탄 창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양옆에 우레탄 창 개방감을 좀 높인 것 같고요. 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A4를 여기다 넣네요. A4를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뒤에 이너 텐트 넣고 뒤에다가 우레탄 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좋네, 이너 텐트 이렇게. 예, 이 제품입니다. 쾌차 TP 텐트가 하나 있어요. 소형으로 조만한 제품인데 요거가 금액이 59만원이거든요 이게 4m 30 2m 25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100만원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금액이 1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 세우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할 것 같고, 저거는 A4로 여기까지 나오니까 사실은 비가 오거나 이래 버리면 이 안으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예, 문 열거나 이러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TP 텐트가 이 앞부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태니까 출입이 편안한 그런 장점이 있죠. 저런 게 A4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자, 크레모아입니다. 크레모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UFO.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있을걸? UFO인가 이거? UFO의 위에 껍데기를 바꿨나 보다. 크레모 전용의 랜턴을 다운로드한 후 블루투스 연결하면 멀리서도 간편하게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로 이거 다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를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확실히 밝아지고 줄어들고 요런 느낌이 있네요. 이런 거는 진짜 밤에 자거나 이럴 때 무드 등으로 너무 좋죠. 그렇죠? 이게 신제품으로 출시된 거죠? 예? 이게 원래 UFO가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UFO하고 다른 모델? 다른 모델이 새로 출시한 거예요, 새로? 예, 이너프라는 모델이고요. 아, 기존 이너프. UFO에서 밝기가 2배 이상 밝아요. 2500이면 메인 등으로 사용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네요, 2500이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행사가로 149,000원. 149,000원이요? 괜찮네. 얘도 아답터 연결해서 쓰는 제품이에요. 이너프라는 제품입니다. 이너프 제품. 이거 괜찮다. 이거 히트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크레마 오랜만에 보는데 신제품들이 좀 나왔네. 이 선풍기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제품인데? 이거 처음 보는 제품이네. 이야.
아, 얘는 아, 그래 뭐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위에다 사용하고. 밑에 지금 이 저 볼트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거는 막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1040인데 1040보다도 훨씬 더 얘만 커요. 훨씬 더 커. 가능해요. 요거 금액은 정해졌어요? 얘는 지금 49,000원에 따로. 49,000원이요? 네네. 이것도 요거로 네.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네, 어플로 아하. 가능하세요. 이게 왜 1040보다 더 팬도 크고 그런데 왜 더 저렴해요? 얘는 정상 배터리가 안 돼. 얘는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예. 배터리 가격이 빠진 거죠. 근데 좀 더 팬이 더 크고요. 네. 팬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바람은 좀 넓게. 네네네. 이건 언제 출시한다고요?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아직. 네, 아직. 지금 이제 샘플 두 개 만들었고요. 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아~ 급하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크레모에서 에어 브러쉬건 나왔네요. 오. 자동차 청소할 때도 좋겠는데? 용도가 네, 많은데? 네. 브러쉬도 있네. 라이트도 이렇게. 아, 그렇죠. 청소도 청소하셔야 되겠죠. 브러쉬. 아, 커지나. 커지 됩니다. 소리 분들. 소리 좀 돼요? 먼지는 어디로 들어? 아, 청소. 배터리 용량이 15,000원이나 15,000이나 되네. 와. 굉장히 많이 되네. 이거 뭐야? 이것도 새로 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켜요? 아, 이거랑 연결돼서. 네, 보조 배터리도 가능하고, 여기 연결을 해서. 보조 배터리를 원래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구나. 네네네. 제거를 하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걸어서.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 접촉이 불량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저희가 제품, 네. 여기 보시면은 다 잘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는 한데 이런 데다 그냥 걸어가도 되겠다. 이게 49,000원 지금 형사가로 49,000원인 거예요? 네, 스탠드 없이 이런 구성으로 지금 49,000원이고 이 가방까지 주시고 스탠드는 네. 얼마 정도예요? 스탠드는 얘는 지금 14,900원인데 14,900원 오늘만 11,900원 11,900원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아베나키입니다. 아베나키 NG 일본 브랜드 같은데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네, 이름은 약간 뉘앙스가 일본 브랜드 같이 하냐 우리나라 아베나키. 자, 알루미늄 박스. 알루미늄 박스 여기 좀 있는데 리퍼 제품으로 할인하네요. 행사가 125,000원짜리를 8만원에 165,000원짜리를 9만원에 85리터, 50리터짜리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작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 이쁘다. 쿨러 이런 거 엄청 이쁘네. 30리터짜리 이거 얼마야? 엄청 이쁘네. 83,500원. 와 이거 이 컬러가 미쳤는데 아베나키 진짜 색깔 잘 뽑네. 야 너무 이쁘네. 야 이거는 야 이런 디자인은 또 처음 보네. 야 맨날 이렇게 형형 색깔의 그런 단색만 보다가 이런 색깔도 처음 보네요. 이것도 165,000원 행사한대요. 이런 것도 약간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 또 너무 이렇게 카키면은 또 심심하니까 이런 하드컬러 또 이런 거 165,000원에 괜찮네. 에볼루션 셀터죠. 루프플라이 베스티벌 증정 이벤트를 한대. 대박이네. 48만원이래. 대박이네. 이 재원을 보시면 3m 20, 3m 20, 높이 187. 사실은 나온 지는 꽤 돼서 이제 에볼루션 셀터가 이제 여러 신제품들이 다른 회사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인기가 죽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좋죠. 에볼루션 셀터도 너무 유명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립스탑 원단에다가 그리고 되게 좀 그 재질이 부들부들해요. 네, 부들부들해서 굉장히 좋고 방수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좋네. 공간감 딱 좋네. 요거는 베스티블까지 에볼루션 쉘터 2인데 이제 베스티블까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도 뭐 사실 잠을 자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출입구로 사용하기에 좋지. 베스티블 증정 이벤트 이게 좋네. 이게 올리브 그린 색감이 약간 조금 더 짙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에볼루션 터널 쉘터고요. 와 여기 이벤트를 많이 하네. 65만원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 쉘터랑 캐노피 도어를 주고요. 슬라이드 폴 212개를 색상 랜덤으로 준다고 하네요. 이벤트를 많이 하네. 여기 봐. 이거 참고하세요. 와 이벤트를 진짜 많이 하네. 3m 20, 3m 20 이런 거에다가 2m 10짜리 있고요. 내수압 2000,
무게는 11.6kg. 이제 75데니아 립스탑인데 일단 75라서 좀 얇기는 한데 그래도 방수만 잘 되면 상관없죠. 가벼운 게 훨씬 좋지. 요것도 좋네요. 에볼루션 IDT 테이블 11만원 행사가 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무한 확장 가능한 그런 저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뭘 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색깔이 다른 우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한가 보네요. 이게 높낮이가 높은 거, 높낮이 낮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각자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메쉬 쉘터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전 사면이 메쉬예요. 사면이 메쉬. 3m 20, 3m 20, 2m 15짜리. 자, 3m 20, 3m 20, 2m 15.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면이 뭐 메쉬라서 이거는 뭐 모기장 텐트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툴레도 있고요. 뭐 백패킹이랑 이런 거 지금 가방도 있네요. 툴레는 원래 저는 루프탑 박스만 알고 있었는데 가방도 이렇게 있어요. 금액만 한번 살짝 볼게요. 19만원, 192,000원, 뭐 45리터 정도가 한 19만 정도, 그리고 15리터 이런 게 10만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백패킹 하실 분들, 툴레 제품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커리 파워뱅크가 나왔네요. 저희 뭐 태양광 패널도 있고요. 그 무게가 뭐, 이거 엄청나죠. 아이고야, 그래도 가방 들 수도 있게, 한 손으로 들 수 있게 저렇게 되어 있고요. 220V 두 개. 그리고 여기는 12V.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스카이필드라는 그런 부스고요. 여기 보면은 아이스 쿨러백 20L짜리 이런 게 34,000원에 하고 있네요. 네, 색상은 이제 탄 색깔도 있고요. 아이보리, 그린. 이게 이 색깔이 아이보리인가 봐. 아, 3만원, 34,000원. 이거 정말 괜찮네. 그리고 럭셔리 캡틴 박스 50리터 158,000원에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이쁘네요. 이뻐요, 이뻐. 한번 안에 볼게요. 잠겨있네. 공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지. 안 열리네? 안 열리네? 30리터짜리가 128,000원.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25리터가 115,000원. 그리고 이거는 14만원. 이런 식으로 셀프 컨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TP 텐트도 있습니다. TP 텐트도 있고 연 텐트고요. 금액이 이제 4m, 4m 370, 그리고 높이 3m 짜리고요. 이게 45만원, 45만원입니다. 보시면, 그냥 일반 TP 텐트입니다. 여기 홀잭도 있네요. 네. 45만원, 뭐, 저렴한데요? 네. 그리고 아래다가 그라운드 시트, 지퍼로 그냥 잠글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 좋네요. 그리고 에어 텐트, 스카이필드 에어 텐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 텐트 원두막, 오두막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저렴한데? 이거 되게 큰데요? 되게 크고 근데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73만원이에요 이제 6.3이 7m 12가 98만원. 이거 우리나라 브랜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괜찮은데? 자, 그리고 스프링 면 텐트 M+, 그리고 M, 그리고 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73만원, 63만원, 7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컬러가 아까 저 색깔이 민트 색깔이 좀 있었는데 민트 색깔도 있고 지금 요 색깔도 있고 컬러가 진짜 막 다양합니다. 파란색도 있네요. 예. 면 텐트라서 무게는 좀 있습니다. 26kg 정도 되고 28kg, 예, 34k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꽤 커요. 엄청 커요. 예, 크기가 엄청 커요. 3m급에서 4m급까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프로 유명한 또 꼴로르죠. 꼴로르 타프 유명하죠. 한번 볼게요. 타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프 간지나게 생겼다. 블랙 타프 제대로. 야, 그리고 면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가벼울 것 같고요. 일단은 무게가 13kg, 옥탄은 14kg고요. 4m 80. 이거는 4m 30에 4m. 예, 이런 식으로 안막 효과 진짜 좋을 것 같고 뜨거운 열은 다 차단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기 침낭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서머라이트 300.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 일단은 방이 장난 아니다. 14만 3,
3,000원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불 할인해서 26만원 안 돼요. 이거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왜 좋은지. 야, 좋아 보이네.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달라. 자, 여러분 오늘 구경은 이제 거의 다 했고요. 확실히 근데 볼 게 풍성한 그런 캠핑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볼 게 많다 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영상에 다 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번 박람회 꼭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버들 진짜 많았어. 제가 못 담은 박람회 그런 부스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나와보셔가지고 재밌는 그런 박람회 참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짬바!